네, 2021 리서치 슈퍼위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셋째 날로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네. 이분과 함께 음식 영업종 내년 전망 그리고 올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연구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코로나 국면에 저희 집에 있는 시간 길어지면서 사실 네. 음식 영업종이 올해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네. 뭐 집에서 사 먹는 것들도 많고 이제 반조리된 식품들 사서 또 조리도 많이 해 드시고 하다 보니 다만 후반으로 오면서는 힘이 좀쭉 빠지는 모습이 업종 전반으로 있었는데 네. 왜 그랬는지 일단 정리를 좀올한해 하고 네. 넘어갈까요? 집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저희 이제 제품을 많이 사 먹는데 네. 집 밖으로 나가면 물론 이제 저희 업종 내에서도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났을 때 이제 좋은 것들이 주류 있지만 같은 거. 네. 지금은 이제 저희 전체 시가총액에서의 비중을 보면은 아무래도 내식을 할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들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네. 업종 지수가 8월 한 중순까지 랠리하고 나서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이제 PER이 그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거의 뭐 12배에서 13배 사이까지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이거는 이제 올해 너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간 괜찮겠냐? 이런 시장의 의문이 지금 섞여 있는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뭐 2020년은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언택트 시대였고 네.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2021년은 콘택트로 과연 네. 진행될 수 있느냐 여기에 될 대한 이제 텐데. 그 의구심 내지는 기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뭐 유통업종 전망 자료에서도 요즘 네. 언급을 했는데 백신이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어쨌든 컨택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음식류 업종도 이제 그쪽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뭐 저희가 뭐 라면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외부 활동을 줄이는 것들이 매출에 유리하겠지만 또 이제 음료나 뭐 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외식 서비스 쪽에 이제 매출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올해도 이제 음식점업이랑 주점업의 생산 지수들의 흐름을 보면 결국 이게 외식의 수요를 얘기하는 건데 그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던 2, 3월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요가 회복되다가 8월부터 다시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2차 확산이 나오면서 수요가 많이 이제 또 내려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9월을 저점으로 10월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고 뭐 11월은 다시 3차 확산 영향으로 조금 주춤하겠지만 또 내년 1분기를 생각하면은 수요가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음료 업체, 네. 그다음에 주류 업체, 그다음에 이제 식자재 유통 업체. 저희는 이제 저희 커버리 중에서는 크게 뭐 롯데칠성,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그다음에 메일유업 CJ 프레시웨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업종인데 이쪽은 이제 내년에 이제 시장 수요가 회복하는 과정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장 수요의 회복 강도는 아마 1분기에서 3분기로 갈수록 강해질 거예요.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것 우려가 조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가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백신이 당연히 연말로 갈수록 더 이제 사용 가시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더불어서 저희 섹터의 그런 수요의 성격을 보면 네.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3분기로 가는 그 구간이 계절적으로도 수요가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음료라든지 주류라든지 외식이라는 거는 결국 좀 날씨가 따뜻하고 나들이 활동이 늘어날 네. 때 소비가 늘어나는 그렇죠.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저희는 이제 음식류 업종에서도 이제 컨택트랑 관련된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초를 기점으로 해서 좀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수요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네. 기대되기 때문에 바깥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소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좀 확대하는 네. 거 후반으로 가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신 거 같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가공식품 만드는 네. 기업들도 있잖아요. 사실 가공식품 관련해서는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품의 가격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재료의 가격, 네. 원재료의 가격, 곡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올라요. 최근에 뭐 소맥, 대두, 옥수수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지 네네. 좀 보죠. 일단은 뭐 가공식품 업체들은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 쿠션을 거쳐서 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이 어쨌든 가격 인상을 해야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 소재 식품 업체들의 원가의 기초가 되는 곡물가가 네.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업체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또 육류인데 네. 육류 제품의 기초는 결국 이 육류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를 먹고 그렇죠. 그 사료의 베이스도 곡물입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원가단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고요. 저희는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곡물가 상승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수요고요. 수요는 지금 ASF 이후에 중국 돼지 사육 도수가 증가하는 것 아프리카 네. 돼지 열병 네. 그런 분들이고 두 번째는 공급에서 보면은 이제 좀 라니냐 우려가 있고 또 코로나 영향으로 좀 경작이 좀 어려움 당연히 포함도 있을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성인데 워낙 지금 달러가 많이 약세로 갔어요. 어쨌든 곡물가가 저희가 기초가 되는 가격들이 다 달러 베이스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지금 이제 그 곡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요인 중에 핵심은 네. 역시 돼지 사육 도수 회복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수요의 증가를 초래시키는 거고 사실 네. 지난 5, 6년 동안 곡물 가격이 안정세에 있었을 때도 달러 약세나 공급 불안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증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가공식품 업체들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소재 업체들이나 사료 업체들이 언제쯤 이제 가격을 올릴 거냐 이런 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판가 인상은 빠르면 한 내년 2분기, 그다음에 가공식품은 빠르면 내년 말쯤부터 가격 인상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원달러랑 곡물가 흐름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곡물을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달러와 이 곡물가의 이제 고부로 저희가 투입 단가가 보여진다 보시면 네. 되는데 제가 지금 2분기가 곡물가가 대체로 저점이었고 3분기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곡물가가 지금 3분기부터 QOQ로 계속 오르고 있는 트렌드고 지금 저희의 이 가정은 4분기는 이제 11월 13일까지의 평균 시세고 1분기부터는 그냥 제가 11월 13일 시세가 유지된다고 본 네, 건데 네. 그렇게 봤을 때 환율은 뭐 마이너스 한 9%, 뭐 7% 정도 빠지지만 지금 곡물가는 20에서 30%씩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음식료 업체들 특히 소재랑 사료 업체들은 실적이 한번 조금 흔들린 후에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반기는 이런 이제 곡물가가 강세가 계속 될 텐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는지를 지켜보면서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가격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적이 조금 다운돼 가능성이 네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가공식품은 주로 내식 업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물론 간편식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있고 신규 소비층이 유입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플러스로 나오겠지만 네. 라면 같이 이제 침투율이 높은 프로덕트들은 수요가 상반기에 역성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는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은 약해지고 이제 원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일부 좀 반영을 저희는 했다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익에 대해서 약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 인상이 시작되면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는 이제 업체들의 이제 수익성이 많이 이제 부러졌던 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일부 이제 섹터에서는 MS의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당연히 큰 업체들은 판촉이나 프로모션을 줄일 거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체들은 더 공격적으로 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음식류에서는 가공식품 쪽은 곡물가가 언제 얼마나 오르게 됐느냐 그게 원가 부담에 영향이 줘서 가격 인상을 언제부터 본격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마진 스퀴즈를 얼마나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 네. 그쪽에서 이제 실적을 좀 우리가 이제 그 낙관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볼 것인지 네네.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하실 때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에 중국에서 돼지 사육 도출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료 쪽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료 첨가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아미노산? 네, 네, 네. 네. 그쪽 얘기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제 수요 견인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그 돼지 사육 도수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전에 86%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요. 지금 내년 말까지 정부 정책 주도하에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중국 정부가 그 돈육 그러니까 양돈 업체들한테 보조금 같은 거를 안 줬어요 잘.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증설한다고 하면 보조금도 주고 있고 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 금리도 할인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돼지를 키우려면 넓은 대지가 필요한데 그 사육지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이용 승인 이런 것들을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말까지 돼지 사육도수는 거의 MOM으로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그러니까 먼스 오브 먼스 전월 대비로 봤을 네. 때 계속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돈육 가격은 당연히 고점을 찍고 전체적인 밴드는 내려오는 트렌드입니다.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19년 하반기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빡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흐름은 내려오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의 가격 레벨과 비교해 보실 수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이때는 이제 킬로그램당 거의 20위안 수준이었는데 지금 40위안이고 아마 이제 춘절 앞두고 가격이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양돈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네네. 거죠. 그러면 증설에 굉장히 이제 사육도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거고 그 부분이 중국의 사료 그리고 사료 첨가제 그리고 글로벌 곡물 수요까지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료용 아미노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사료 첨가제 거의 뭐 비슷한 말인데 네.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지금 중국 양돈 사료 생산량은 7월부터 30% 이상의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10월에는 YOY로 60%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전체 사료 시장은 한 20%대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국경절 이후 비수기 저희 10월, 11월이 비수기인데 스팟 가격이 강세로 가고 있고 내년 춘절이 좀 늦어요. 한 2월쯤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2주 정도 이후부터는 춘절 전 이제 재고 축적 물량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비수기 2개월 동안도 가격이 많게 오른 건 20% 정도 올랐는데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사이클은 과거의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2, 3년 정도의 길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6, 7월부터 굉장히 좀 많은 게 변했고요. 네. 6, 7월부터 많이 변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로스가 양돈 사료 쪽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10월에 60% 이상을 지금 달성한 걸 보여지고 지금 이제 사료용 아미노산 주로 이게 이제 양돈 업체 양돈 사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돼지 사육 과정에서 쓰이는 아미노산들인데 가격이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고 4분기 들어서도 가격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자극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사료 시장 성장률 보시면 네. 지금 2012년까지는 굉장히 고성장을 했어요. 거의 두 자릿수, 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이때까지는 사육도수도 늘었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잔반사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였던 그 사육 방식에서 네. 사료 사육 비중을 늘려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11년도부터 12.5 규획을 실시하면서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또 88년 8월에 ASF가 터지면서 수요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아까 보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료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올해 10% 초중반, 내년에 10% 중후반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료 첨가제 수요도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클을 제가 아까 2, 3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란 선이 라이신 수요 증가율입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은 중국 사료 시장 성장률의 고성장이 끝나니까 이게 성장세가 둔화됐거든요. 근데 지금 성장률이 올라오니까 이 수요 그로스가 당연히 올라올 거고 과거에 수요가 좋을 때 가격 상승 사이클을 보면은 2에서 3년 정도 보통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사료용 아미노산의 전반적인 가격 강세는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용 아미노산이라는 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료에 첨가를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축산의 선진국일수록 네. 그 투여 비율이 높아요.
축산의 선진국이라면 유럽인데 보통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돼지의 마리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제일 큰데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은 오히려 유럽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이제 좀 다 가격이 물론 싼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축산 현대가 덜 됐다고 하잖아요. 덜 쓰고 있는 거죠. 덜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라이신처럼 조금 단가가 낮고 조금 이제 많이 쓰이는 좀 제일 이게 라이신은 이제 돼지 사육에서 제일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아미노산 중에서도 종류인 네, 거예요. 그 아미노산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만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이제 그런 네. 아미노산들은 당연히 중국도 조금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고도화되는 네. 제품들,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높고 이제 이게 굉장히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지만 뭐 가축의 질병 예방이나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제품들은 중국이 많이 안 썼던 제품들이죠. 네.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산 업체들은 판가는 좀 내려올 수 있어도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사료 업체는 자기들이 어쨌든 자기 제품을 먹는 인구수, 개체수가 느는 네. 거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도 돈을 많이 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품질에 대한 투자를 늘립니다. 그 품질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이제 사료용 아미노산 제품의 고도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중국 정부가 사료 생산할 때 이제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네, 금지시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이 먹을 건데 그렇죠? 이걸 돼지 먹는 거에 이걸 넣는 게 맞냐? 네, 이런 이제 지금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페셜티 아미노산 수요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많이 들어간 아미노산들. 근데 이거는 시장 수요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 뭐 라이신이나 메티오닌, 트레오닌 이런 거는 시장 규모 네. 굉장히 큽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라이신은 250만 톤 이상이고 메티오닌은 거의 뭐 100에서 150만 톤 사이, 트레오닌도 50에서 한 70만 톤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물량인데 이 트립토판 발린 알지닌은 10만 톤도 딱 안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고도화된...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쪽이 이제 단가도 좀 높고 이제 아무래도 사용하는 그 빈도가 적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양돈 업체들이나 사료 업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채택률을 올려버리면은 시장 규모가 말도 안 되게 이제 갑자기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트립토판은 이미 한번 그걸 겪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시장 수요 그로스를 보시면 이게 이제 07에서 09 그다음에 뭐 10년에서 14년 갈 때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레벨 자체가 뭐 1~20%가 아니라 뭐 4~50%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이때는 다 축산과 사료가 호황일 때였거든요. 이제 그들이 투자를 늘리면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제일제당은 이 트립토판 발린에서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지금 한 60%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네. 갖고 있고 발린은 지금 70% 넘습니다. 그래서 압도적 1위고 그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저는 제일제당이 라이신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 그 얘기만 네. 들어가지고. 사실 매출로 보면은 라이신은 한 7~8천억 정도 되고 트립토판은 한 3천억. 기본은 라이신이고 네, 라이신이 매출은 큽니다. 하지만 성장성과 그다음에 여기서 낼 수 있는 이익률, 라이신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르면 이익률이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좀 유심히 보시면 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부가 굉장히 이익이 좋아질 수 있구나 이런 네. 생각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쭉 그 소업종별로 이야기를 대충 나눈 것 같아요. 외식과 관련돼 있는 것들, 그리고 내식과 관련돼 있는 것들, 또 이제 요 사료용 아미노산 네. 시장과 관련돼 있는 시장의 분위기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안에서 종목들을 마지막으로 꼽아내야 합니다. 최선호주 어떤 거 보고 계신지 업종 투자 의견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일단은 저희는 내년에 큰 그림은 이제 컨택트에 베팅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사료용 아미노산 업종 이쪽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일제당을 그런 점에서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하이트진로도 내년 연간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4분기랑 1분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마케팅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 쪽에 좀 채널 침투가 많이 안 된 상황이어서 내년 2분기부터 아마 이제 마켓 시어가 많이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 오리온이 이제 저희가 좀 오리온을 저희가 여기 넣은 거는 중국 법인이 지금 점유율이 괜찮은 편이고요. 상승하는 네. 트렌드고
오리온이 아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음식료 업체 중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고 원가가 올라와도 이익을 방어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롯데칠성은 저희는 이제 컨택트 전환 국면에서 네. 굉장히 좀 실적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를 좀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는 CJ제일제당인 네.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음식료 업종 올해 정리해보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선 네.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